안녕하세요, 덕배이스입니다. 예, 뭐 구독자분들이 레슨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그 교재를 가지고 조금씩 1번부터 교재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. 한 10년 넘게 전에 샀던 건데 70년대 펑크 앤 디스코 베이스 101가지 그 베이스 패턴들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 있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시다 보면은 또 나름 배우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오늘은 패턴 1번부터 4번까지 연주를 할 건데요. 일단 코드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또 영상에서 담아 드릴 거고요.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는 G7 예. 첫 번째 패턴은 1번 패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패턴은 G7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코드 톤 가지고 연주를 해봤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뮤트인 것 같아요. 처음 이거 완전 초보자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뮤트 주법 80부터 100, 120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뮤트 하실 때는 왼손이 이렇게 약간 오그라지는 모습으로 취해도 되고 뭐 이 뮤트에도 음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 악보에 보면은 딱딱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 줄 간격에 맞게끔 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한 손가락씩 다 하게 되면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으로 한 번에 쭉 올려가지고 밑에 줄까 위에 줄까지 올라오는 형식을 취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뮤트를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은 지금 이 패턴에서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템포도 빨라질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패턴이 익숙해지면 코드 체인지를 해서 자리만 바꿔서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에게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해머링하고 뮤트랑 되게 절묘하게 옥타브까지 절묘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왼손이랑 오른손 움직임을 보여드릴 테니까 16분음표로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바쁠 수 있어서 조금 완전 초보자보다는 그 다음 단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. 경우에는 4번 선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뮤트랑 오른손 왼손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길이를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메트롬에 틀어놓고 맞추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E 마이너 코드에서 나오는 그 두 마디 패턴이고요. 뮤트랑 슬라이딩이랑 또 글리산도까지 이렇게 다 합쳐져가지고. 한 단계 한 단계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은 또 그 디스코나 펑크한 그 그룹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이라 좀 약간 설명이 좀 오늘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영상에서 자막이랑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 네 가지 패턴을 좀 빠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마지막에 간략하게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레슨 때까지 잘 연습하시고 계획 세우셔가지고 베이스 연주를 잘 훌륭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자세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뭐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 뭐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